태연이가 뭐 하기로 했냐면, 잠깐만요. 오케이, 오늘은 시에 02할 차례예요. 다음 시간 숙제는 시 03. 시 02. 오, 열심히 하셨네요. 오케이. 이름 묻고 답하는 거쭉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s 그렇지. your name? 오케이. What's your name? 했더니. I'm Jack. I'm Jack. 오케이. 또 이름 물어보겠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 묻는 거 확실하게 배우겠다. 이번엔 좀 달라. 나는 제니라고 한게 아니고, 나의 이름은 제니다. 이러네? My name, 하나 빠졌다. My name. 그렇지.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샘이야. 네 이름 뭐니? I'm Sam. I'm Sam. What's your name? 그렇지. I'm Sam. What's your name? 자기 이름 먼저 얘기하고 상대방 이름 물어볼 수도 있겠지. My Sam,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이름은, 나의 이름은 에이미야. My name is Am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는데? What's 그렇죠.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왜네 이름 뭐니? 라는 뜻이냐? 일단 what은 뭐해 줄임말이고, 일단 뭐해 줄임말이고.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러면 얘는 what is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쓰는데 줄여서 what's your name이 된 거고요. 그다음 what의 뜻은 그렇죠. 무엇이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What은 무엇이고요. is의 뜻은 is를 보고 뭐라 하는데? 비동사. is도 있고, am도 있고, are도 있고 이래요. am, are, is.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그렇지. 이다 하고, 그 다음에, 있다.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다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your는 너의고, name은 이름이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야?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야? 그쵸. 무엇이니죠. 그쵸. 무엇이니.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이었는데 묻는 말이니까 이다가 뭐가 됐다? 이니? 라는 뜻이 된 거예요. What is의 뜻은 무엇이니? 라는 뜻으로 합쳐서 무엇이니? Your name은 너의 이름은. 그래서 What's your name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일단 I am의 줄임말이죠. I의 뜻이 나는 M을 보고 뭐라 그러는데 똑같은, 그렇지.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나는 잭 이다야, 잭 이다야. 나는 잭 이다 이래, 난잭 이다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뜻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I'm Jack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My name is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my의 뜻은 나의야, name은 이름. 그럼 my name의 뜻은 그렇죠. 또 나왔어 is. 그럼 나의 이름은 있다야, 나의 이름은 이다야, 나의 이름은 제니 있다야, 나의 이름은 제니 이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s는 비동사인데 두 가지 뜻, 이다가 될 때도 있고 있다가 될 때도 있는데 여기엔 제니라는 말이 왔으니까 제니이다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묻고 답하는 것에서 나왔던 단어들. 오케이. 그래서 단어. 잠깐만, 단어 안 했네. 단어 너무 쉬워서 안 했나요? 틀림 딱밤이야. 3이었나? 2였나? 2.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다, 있다인데 he나 she나 it하고 함께 쓰는 것은 예초 is죠. 비동사 is. is 오케이. 그녀는 소녀입니다.
그녀는 소녀입니다. 라는 문장이네. She is a girl. 그치. 그 다음에 무엇? What? What? Okay. 그래서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What is your? 맞는 소리 읽으면 돼. Hobby. 그렇지. Hobby. What? What is your hobby? 그 다음에 이름은 name. Name. Okay. 그래서 그들은 내 이름을 뭐라도 말할 수가 있어. They. They all can say my name. 그렇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그렇지. My. Hey, 이것은 나의 공책이야. This is my. 맞던 틀리도 읽으면 돼. Notebook. 그렇지, notebook. 잘 읽었어. 처음 보는 단어 이렇게 읽을 건 제일 중요한 거야. This is my notebook. Okay, 그 다음에 너의. 그렇지, your name. 너의 이름. Your. Okay.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네. This is your. 그렇지, this is your pencil. Your. 그 다음에 이다 있던데 I랑 같이 쓰는 건 I is는 아니고 I am. I am 줄여서 I'm. 그렇지. 비동사인데 I랑 쓰는 건 am이야. 오케이. 나는 어린 남자아이입니다. Small boy. Boy. I am a small boy. I'm a boy. Boy. Okay.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죄기야 할 때 쓰여 이 단어. I. I am, am 붙인 게 I am. 난 매우 피곤해요 라는 말인데. I am very tired. 그렇지. 잘했습니다. Very good.